나이 먹은 사람들이 보통 그런 거리 많이 하죠. 그냥 내가 좋다는 대로 먹겠다는데. 내가 회를 초장에 찍어서 먹겠다는데, 저 새끼 회 먹을 줄 모르네. 아니, 내가 회를 초장에 찍어 먹든, 소금에 찍어 먹든, 케첩에 찍어 먹든, 내가 그렇게 먹겠다는데 대체 뭔 상관이냐고. 그러니까 이 여자는 여태까지 그냥 여자라는 성별과 23살이라는 나이로 사람들이 그냥 좋게 좋게 봐준 거예요. 사회생활 잘하는 사람의 특징 6가지. 직장 분위기를 바꿔보려 한게 잘못인가요? 라는 글이에요. 덕후라는 사이트에 올라온 글이고요. 23살 여성분께서 써주신 글이네요. 안녕하세요. 작은 회사에서 사무직 근무하는 23살 여성이에요. 다름 아닌 저의 사고방식이 잘못된 것인지 다양한 의견을 듣고 싶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회사에 입사한 지는 3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요. 첫 입사 때부터 이 회사 분위기는 어딘가 칙칙했습니다. 저를 포함해 근무자는 총 6명이고요. 어딘가 다들 개인 플레이하는 듯한 분위기입니다. 업무 외에 다른 사적인 관계는 철저하게 벽을 치는 것 같은. 그래도 저를 제외한 다른 분들께서는 꽤 오랫동안 함께 일해왔을 텐데 성향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인 건지 아니면 다들 성격이 내성적인 건지, 아, 이분은 이렇구나를 알수 있을 만한 사적인 대화를 주고받은 적이 누구와도 없기에 알 수가 없지만, 저는 이런 분위기가 숨막히고 적응이 안 되었답니다. 적어도 오래 다녀야 할 직장이라면 내게 맞는 분위기로 바꿔봐도 좋지 않을까?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해요. 이게 지금 유례 없던 일이겠지만 내가 사무실 분위기를 한번 즐겁고 활기 넘치게 만들어보고 싶은 오기도 생기곤 했어요. 이분들은 점심을 따로 먹는 건 기본이었고 업무 시간엔 도저히 치고 들어갈 타이밍이 안 보여서 저는 점심시간을 노렸고 이게 오늘 있었던 일입니다. 저희 사무실에 여자 한 분이 계시지만 나이대가 딱 봐도 저보다 훌쩍 많아 보여서 다가가기 힘들었고 얼핏 20대로 보이는 남자 주임님이 계신데 워낙 사적인 대화가 없다 보니 나이도 모릅니다. 말을 붙여보기도 편안한 인상을 가지셔서 식사하러 나가는 주임님을 얼른 따라갔습니다. 저는 패기 있게 같이 점심 식사를 하자고 제안했어요. 그러자 반응이 시큰둥하더니 자기는 혼자 먹는 게 편하다고 하셨지만 절대 일방적이지 않게끔 다시 한번 제안드렸어요. 혼밥이 습관돼서 그게 편하실 수 있지만 같이 먹는 것도 즐거울 거라면서 회사에 대해 궁금한 것도 많은데 도무지 기회가 없었다. 이번 한 번만이라도 함께 식사를 하면 어떻겠냐고요. 몇 번의 제안 끝에 그럼 오늘만 그러자는 허락을 받았어요. 식사는 당연히 더치페이 할 생각이었고 최대한 부담을 덜어드리려고 노력했습니다. 주임님과 식사를 하면서 늘상 궁금했던 회사 분위기에 대해 여쭙습니다. 여긴 원래 이러냐? 칙칙하고 숨막혀서 아직도 적응 안 된다. 다들 사적인 대화 없이 재미없지도 않으시냐 등등. 주임님은 웃으시면서 난 이런 직장을 찾고 있었다. 내게 맞는 분위기고 다들 마찬가지일 거다. 감정 소모를 싫어하는 사람들일 거다라고 대답하셨어요. 참고로 전 어딜 가든 분위기 메이커라고 불릴 만큼 죽어있는 분위기도 잘 살릴 줄 안다는 칭찬도 자주 받아봤고 암울한 분위기에만 빠져 있어서 즐거움을 모르시는 것 같아 아쉽다고. 감정 소모가 적은 선에서도 사람들은 충분히 잘 지낼 수 있는 거 아니겠냐고 저를 믿어보시고 굳어버린 생각에서 탈피해보실 생각 없냐고 말씀드렸지만 주임님은 저에게 누구누구 씨는 아직 사회 초년생인 만큼 자기 생각만을 고집하는 것 같네요 라는 말을 하셨어요. 자기 생각만을 고집하는 건이 같은 회사 분위기를 고집하는 분들께서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그리고 저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분들도 화기애애하게 직장 생활하는 경우도 얼마나 많은데 제 나이가 어려서 그런 거다라는 논리를 세우시는지도 의문이고요. 다른 곳에서 알바나 직장 생활할 때는 이런 소리를 들어본 적 없어서 생각이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혹시 정말 제가 어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건지 다양한 의견을 듣고 싶어요 라는. 일단은 이게 지금 전형적인 미꾸라지 한 마리가 물을 흐린다라는 표현이 딱 맞는 이게 웬만한 남성분들은요 어느 정도 사회생활을 해본 남자들의 경우 여기 지금 꿈의 직장입니다. 이게 제가 매번 드리는 말씀이 직장은 일단은 놀러 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사적인 대화를 굳이 안 해도 됩니다. 근데 이게 약간 나는 여성분들은 이게 이해를 못 하실 수도 있는데 남성분들은 이걸 공감할 거예요. 군대에서요, 가장 골치 아픈 게 군대를 좋은 군대로 만들어 보겠다는 소위가 들어왔을 때가 가장 골치가 아파집니다. 예, 보통 패기 넘치는 뭐 중대장 약간 이런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군대가 진짜 지옥으로 변하거든요. 알아서 잘 돌아가고 있는 군대에서 갑자기 소위 새끼가 와가지고 다 들쑤셔 놓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자칭 분위기 메이커라고 하는데 약간 분위기 메이커면은요 정말 진정한 분위기 메이커면은 어떤 분위기에도 맞춰줄 줄 아는 것도 분위기 메이커라고 할수 있습니다. 분위기 메이커라고 해주고 내가 분위기를 꼭 인싸의 분위기로 만들 필요도 없고 어떤 분위기에서는 어떤 분위기에 맞출 수 있고 내가 필요 없는 분야 그러니까
내가 가장 싫어하는 게 그거예요. 저는 내가 MC를 봐야 되는 상황이라면은 저는 MC를 볼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끼리 이렇게 되게 어색한 상황, 어색한 술자리 이러면은 저는 광대가 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애초에 알바 같은 것도 그런 알바를 많이 했었고 하다 보니까 제가 광대가 될 수 있어. 근데 예를 들어 마이크가 두 개가 겹치는 상황이 올 수가 있단 말이야. 나 말고 누군가가 MC가 되고 싶어하면 저는 끝까지 닥치고 있어요. 나는 엄청난 드립 같은 게 머리에서 수만 가지가 떠올라도 상대가 누가 자기가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하면은 그냥 그 사람 주인공하게 놔둡니다. 저는 굳이 막 말하고 나대면서 막 기싸움 같은 거 하지 않아. 근데 저는 그게 진정으로 사회적 지능이 높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사회적 지능이 높다는 게 아니라 사회적 지능이 높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집단이 있으면 거기에 내가 들어갔으면은 어떤 집단의 분위기가 뭔가 내 성향하고는 맞지 않지만 이 집단은 이런 분위기고 이 사람들은 여기서 행복을 느끼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하면은 그거를 놔둘 줄도 알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나이가 어린 게 맞아.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모든 기준이 자기한테 맞춰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분위기 메이커라는 게 별로 사회적 지능이 높아서 분위기 메이커인 게 아니라 23살 여성의 그 파릇파릇함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귀여움 떨고 이러느라 사람들이 아이고 누구누구 씨는 분위기 메이커네 허허 하면서 사람들이 웃으면서 철없는 소리를 해도 봐줘가지고 분위기 메이커가 됐던 거지, 정말 무슨 이 사람이 어떤 눈치와 센스가 뛰어나가지고 분위기 메이커 소리를 들었던 거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회적 지능이 발달하는 순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애기들이 나만 생각해요. 이건 모든 애기들이 똑같습니다. 사회화가 안 된 거죠. 사회적 지능이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은 나만 생각해요. 근데 여기서 어떤 사회성 교육을 받고 어떻게 하다 보면은 나라면 어땠을까를 생각을 합니다. 나라면 어땠을까. 그러니까 어떤 선물 같은 거를 줄 때도 사회적 지능이 낮은 사람들은, 발달을 덜한 사람들은 내가 받았을 때 기분이 좋은 거를 상대한테 줍니다. 그리고 그거를 주고 나서 상대는 고마워야 된다고 가스라이팅을 시전해요. 그리고 그거 갖다가 기뻐하지 않으면은 지가 기분을 상해해. 근데 거기서 한 단계 더 사회적 지능이 높아지면은 내가 아니라 저 사람의 입장이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지. 근데 이 여성분은 지금 제가 말한 두 번째 단계에서 지금 발전을 못 하고 있는 거야. 왜냐면 나라면은 지금 이 회사에 다닐 때 안 행복할 것 같거든. 그러니까 조금 더 나아가서 생각을 하면은 아, 이 사람들은 되게 신기하게도 나는 이런 사람들을 여태까지 보지 못했지만 이렇게 회사 생활을 하는 게 자기들한테 맞는 사람들인가 보구나 라는 거를 지금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모든 세상을 다 자기 기준으로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전형적인 이런 사람들이 아저씨로 태어났으면은 이제 국밥 먹으러 가가지고 남의 국밥에다가 깍두기 국물 붓는 사람들이 지금 이런 사람들인 겁니다. 나는 이런 분위기가 행복하지 않으니까 저 사람들도 행복하지가 않을 거야. 내가 국밥을 깍두기 국물을 부어서 먹었을 때 맛있으니까 다른 사람들도 다 국밥에 깍두기 국물을 붓는 게 맛있을 거야 라는 그런 생각으로 지금 다른 행복하게 조용히 사생활 얘기 같은 거 안 하고 그냥 혼자 개인 플레이로 행복하게 직장 다니고 있는 사람들을, 이 사람들은 지금 불행하다고, 잘못된 분위기라고 자기 나름대로 자기의 기준에서 결론을 내린 상태로 분위기를 바꾸려고, 그게 이 사람들을 오히려 불행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생각 자체를 안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무조건 나한테 맞추면 이 사람들도 나처럼 행복해질 거야 라는 정말 어리디 어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댓글이 과연 어떻게 달렸을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와 진짜 싫다부터 나왔어요. 보통 이런 여자애, 이런 철없는 여자애들이 사장님한테 가서 이런 얘기한단 말이야. 사장님 우리 회식 안 한지 너무 오래되지 않았어요. 사장님 우리 회식해요. 이 지랄해가지고 씨발 없는 회식을 만드는 게 이런 애들이야. 보통 쇼핑몰도 막내 코디들이 들어오면 이딴 짓거리를 하거든. 막내 여자 코디들 막 들어오고 이러면은 팀장한테 가가지고 팀장님 우리 회식 언제 해요? 그럼 씨발 뭐라는 거야. 간담이 서늘해져. 혈압 점점점. 와 진짜 싫다 점점점 나오고. 이것 또한 나르시즘의 일부. 어떤 느낌에서 나르시즘이라고 하는지는 알 것 같네요. 다 자기 기준으로 생각하고 다 자기가 뭔가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고 약간 이런 느낌이라는 거죠. 그냥 본인한테 안 맞는 회사 같은데 바꾸기보다는 다른 회사 빨리 찾아보는 게 나을 듯. 와 진짜 싫다 자기한테 분위기 맞는 회사 찾아가길. 아 맞아 맞아, 이게 다 덕후들만 있으니까 더 그렇겠구나. 왜냐면은 다 덕후니까 그냥 빨리 조용히 회사에서 정말 내 할 일만 하고 혼자서 나는 그냥 빠르게 먹을 수 있는 패스트푸드점 가가지고 폰으로 그냥 덕질이나 하면서 혼자 조용히 밥 먹고 싶은데 괜히 저런 인싸 같은 애가 들어와가지고 회사 분위기를 막 바꾸려고 하면은 이제 짜증이 나는 거지.
의학 눈치 개없다. 자아비대. 저리 싫으면 중이 떠나야지. 어떻게 해? 바꾸긴 뭘 바꿔. 사람을 괴롭히네. 와, 선넘네. 스스로 살 만한 곳을 지옥으로 바꾸고 싶어 하네. 걍 회사 분위기에 맞추던가 안 맞으면 나가면 됨. 자기 한명 바뀌는 것과 저기 다섯 명이 바뀌는 거 어디가 빠르겠음. 누가 생각해도 답은 하나지. 꺼져. 진짜 지가 뭐라도 되는, 자의식 과잉 활발하고 유쾌하며 분위기 살리는 나의 심취되었네. 네가 뭔데 바꾸니 뭐니. 사회초년생이라 할수 있는 생각 같다. 제발 퇴사했으면. 왜 저래? 분위기 맞추는 것도 지능이다. 제가 한 말이랑 약간 일맥상통한 거죠. 그러니까 이 여자는 여태까지 그냥 여자라는 성별과 23살이라는 나이로, 그 풋풋함이라는 나이로 사람들이 그냥 좋게 좋게 봐준 거예요. 자기가 무슨 센스가 있고 분위기를 주도하는 어떤 그런 능력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분위기 메이커라고 한게 아니라, 애가 재롱 부리는 거뭐 그럴 수 있지 하면서 사람들이 그냥 좋게 좋게 봐준 것뿐입니다. 근데 얘가 지금 자기 그 메타인지가 안 돼가지고 지금 행복하게 잘 회사 생활 하고 있는 사람들을 지금 흙탕물로 만들고 있죠. 맑은 물을 미꾸라지가 꼬리를 흔들면서. 패기는 좋지만 눈치 챙겨. 내게 맞는 분위기로 바꾸고 싶은 건 본인 생각일 뿐인 거네. 아무도 원하지 않는 거고. 뭐 하는 거임 저기서. 관종. 제목 보고 과장 부장급인 줄 그냥 다니자. 아무튼 간에 다 그냥 지금 남을 바꾸려 하는 거에 아주 좋은 의견이 없어요. 설문조사를 좀 갖고 와봤습니다. 사내 개인주의 문화 증가했다고 느끼나. 증가했다가 무려 82.5%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방금 전에 읽은 글을 왜 극혐했냐면은, 제가 예전에 쇼핑몰을 다닐 때, 남자 쇼핑몰, 여자 쇼핑몰을 다 다녔었는데, 너무 싫었던 게, 저는 점심시간에 밥을 제발 좀나 혼자 먹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조그만 회사 가고 이러면은 직원들이 무조건 다 같이 먹어요. 그래서 그때만 해도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는 작은 회사였으니까 네이트온으로 소통을 했습니다. 네이트온이라는 메신저가 있는데, 그걸로 이제 직원들끼리 소통을 하다가 한 11시 반부터 단톡방이 만들어 시작해. 거기서 이제 우리 점심 메뉴 뭘로 할까요? 무슨 씨발 자기네들이 점심시간만 되면 남한과 북한인 줄 알아. 미친놈들이 왜 자꾸 메뉴를 자꾸 통일을 하라는 거야. 자꾸. 저는 점심시간에 먹고 싶은 게 항상 정해져 있었거든요. 저는 그냥 편의점에서 컵라면이 먹고 싶었어요. 컵라면이랑 삼각김밥이면 나는 됐단 말이야. 왜냐면 이거면은 2,000원도 안 되는 돈으로 나의 점심이 해결이 되는데, 이 새끼들이랑 밥을 먹으러 가면은 최소 6,000원, 7,000원이야. 아니, 씨발, 이거면은 내가 밥을 3일 동안을 먹는 돈인데, 왜이 새끼들은 자꾸만 이거를 통일을 해가지고 먹으러 가자고 주접을 싸는 거지? 난 이게 너무 스트레스였단 말이야. 그래서 제 기준에서는 꿈의 직장이거든요. 이 글쓴이가 쓴 직장이. 와, 너무 좋을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와, 지금 이런 분위기면은, 야, 요즘 직장 다닐 만 나겠다. 사내 개인주의 문화에 대한 반응은 부정적인 게 28%, 그리고 긍정적인 게 71%. 아우, 그래도 점점 긍정적인 MZ 세대들의 이제 MZ 세대들이 악영향만 끼치는 건 아니네요. MZ 세대들이 있어가지고 회식을 하고 싶은 부장님들도 애들 눈치 보다가 과거 같았으면 세번할 회식을 그래도 한 번만 하게 됐네. 그런 것들이 조금 있기는 있는 것 같아요. MZ의 순기능. 사내 개인주의 문화에 대한 반응은, 그래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개인의 삶도 존중해주는 문화라서가 83%,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어서가 39%, 조직 내 자율성과 창의성을 장려해서가 23%, 경력 및 성과 창출에 도움될 수 있어서가 10%, 그리고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동료의식 등이 없어서가 60%, 조직 내 이기주의로 변질될 수 있어서가 59%, 회사보다는 개인의 삶만 우선할 것 같아서가 32%, 금방 이직하거나 그만둘 것 같아서가 23%. 그래서 방금 전에 이 글을 쓰신 여성분께서 봤으면 하는 사회생활 잘하는 사람의 특징 6가지. 남을 방해하지 않아요. 이 글쓴이가 일단 여기에 해당되죠. 그리고 나만 생각하지 않아요. 이 글쓴이도 여기에 해당되죠. 벌써 두 개나 지금 어기고 있어요. 사회생활을 지금. 다른 사람에게 개방적 수용적이요. 이것도 지금 못하고 있죠. 다른 사람들이 지금 그게 편해가지고 개인주의로 살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자기의 그거를 관철시키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지금 다 해당되네. 아주 그냥 글쓴이가 다 해당돼. 사회생활 이거를 지금 다 반대로 하면 지금 글쓴이야. 그리고 차분하고 자신감이 있어요. 자신감 있는 거는 맞네요. 긍정적인 관점을 갖고 있어요. 그래도 사회생활 잘하는 6가지에서 글쓴이가 그래도 두 개는 해당이 되네요. 자신감 있고. 근데 차분한 거는 잘 모르긴 하겠네요. 그래도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면은, 이 여성분은 사회생활을 좀 많이 해보면은 이제 자기가 잘못됐다는 걸알것 같아요. 자기가 얼마나 눈치가 없었던 사람이었는지. 어리니까 할수 있는 생각이라고 하고 좀 귀엽게 넘어가면 될것 같아요, 이건. 만약에 33살 여자가 이랬으면은 정말 혈닦선이 없는 나이 똥구멍으로 먹은 여자가 됐던 건데, 23살이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여기서 이제 한 단계 더 생각이 트여가지고, 아, 내가 좋다고 남도 좋은 게 아니구나라는 거를 깨우치면은 이제 이 회사에서 조용히 행복하게 다니고 있었던 다른 직원들을 이해할 때가 올 겁니다. 근데 안 올 수도 있어요. 평생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그런 사람들도 싫어요. 요즘에 우리나라에서 그게 되게 심하잖아요. 먹방에 대해서 미친 것들이, 아니 음식을 상대한테 혐오스럽게만 안 하면은 마음대로 먹어도 되잖아요. 오히려 막 면치겜에서 후루룩 하면서 먹는 게 더 예의에 어긋나는 건데, 냉면을 만약에 내가 이렇게 가위로 잘랐다, 이거 갖다가 지랄하는 새끼들이 있어. 냉면을 왜 끊어 먹어, 미쳤어? 이 지랄하는 새끼들이 있어. 예를 들어 뭐 누가 평양냉면을 먹으러 갔어. 평양냉면은 슴슴하게 먹는 음식이잖아. 근데 누가 여기다가 자기는 자기 스타일대로 식초도 넣고 겨자도 넣고 간장도 넣고 해가지고 먹을 수 있잖아. 그냥 자기가 맛있으면 되는 거잖아. 나는 아무것도 안 넣은 평양냉면이 맛있지만 상대는 그렇게 먹는 게 맛있으면 그냥 이게 제 행복이겠거니 하고 그렇게 먹게 냅두면 되는 건데, 무슨 내 평양냉면에다가 겨자를 뿌린 것도 아닌데 그거 갖다가 난리가 나는 애들이 있어. 나는 근데 그런 사람들을 조금 거르는 편입니다. 진짜 피곤하게 하는 타입이에요. 이 23살 여성의 가치관에서 전혀 발전을 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소고기를 먹을 때도 어른들이 보통, 그러니까 과거 세대들이 확실히 교양이 없긴 없어. 교양도 없고 이제 남을 생각하잖아요. 소고기도요 바짝 익혀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웰던으로 먹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근데 꼭 틀딱들은 그 꼬라지를 못 봐. 야, 소고기는 핏기만 가시면 먹는 거야 하면서 막 어거지로 막 먹이려 그래. 아니 내가 바짝 익혀 먹겠다는데, 아 진짜 돈 아까워 죽겠네. 내가 뷔페에 가가지고 내가 내 돈 내고 내 뷔페에서 내가 김밥을 먹겠다는데 뷔페에서 김밥 먹는 거 아니야 하면서 씨발 뷔페에서 누가 김밥을 먹어 돈 아깝게 하면서 씨발 뭐 야 가가지고 저기 갈비찜 퍼와 이지랄하는 새끼들이 있어. 근데 더 웃긴 거는 뭐냐, 이 23살 여자애는 자기가 그런 사람인 줄도 모르고 또 그런 틀딱들을 또 욕하고 있을 거라는 거. 진짜 웃긴 게 이런 사람들은 서로 동족혐오를 해, 서로. 그래서 이 23살 여성은 취향 존중을 할 줄 모르는 사회적 신앙을 가진 굉장히 어린 여자였다는 거. 그러면서 꼭 덧붙이는 말, 뭐뭐 먹을 줄 모르네. 그쵸? 요즘에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잘 없어졌는데 나이 먹은 사람들이 보통 그런 거리 많이 하죠. 그냥 내가 좋다는 대로 먹겠다는데, 내가 회를 초장에 찍어서 먹겠다는데 저 새끼 회 먹을 줄 모르네. 아 진짜 아씨 내가 씨발 아니 내가 회를 초장에 찍어 먹든 소금에 찍어 먹든 케첩에 찍어 먹든 내가 그렇게 먹겠다는데 대체 뭔 상관이냐고 씨발. 근데 확실히 요즘에는 많이, 요즘 20대들은 그런 게 많이 없어지긴 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그랬다. 근데 이 여자는 지금 어릴 때부터 꼰대의 기질이 조금 보이고 있다라는 거. 여튼 이번 주제도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탕수육 부어 먹어도 뭐라 안 함? 그러니까 다 같이 있을 때 부어버리는 거는 이제 너무한 게 맞지. 근데 자기 1인분의 탕수육을 시켰는데 그거를 부어 먹는다고 뭐라고 하는 거는 선 넘은 거죠.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탕수육을 뭐 부어 먹든 뭐 말아 먹든 비벼 먹든 뭐 뭔 상관입니까 그게. 응? 그러고 보니 방금 예시되신 건 일상에서 비일비재하게 예전부터 일어나던 일이네요. 그쵸? 그러니까 다 이 23살 여자애한테 너무 어리네 어쩌네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자기도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있었을 거야.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이 23살 여자애도 자기 국밥에다가 깍두기 국물을 부어버리는 꼰대들을 보면서 왜 저래 했을 거면서 자기도 지금 이러고 있는 거고, 그 남의 국밥에다가 깍두기 붓는 그 할배도 이 여자애를 보면서 아유 어려가지고 사회생활 할 줄 모르네 하고 있을 거고, 똑같은 겁니다. 그냥 한번 이렇게 먹어봐라고 권유하는 것일 수도 있죠. 한두 번쯤은 받아줄 만한 것 같아요. 아 그쵸, 저거는 맞죠. 누군가가 정말 방법을 모르는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도 한번 먹어봐, 이렇게 먹어도 괜찮아 했는데 근데 거기서 이제 갈리는 거지. 얘가 아 근데 나는 이게 더 맛있어 라고 하면 아 얘가 아는데 그냥 자기 취향대로 먹는 거구나 하면 거기서 이제 놔둬야 된다는 거죠. 권유 정도는 할 수 있겠지만 난 같이 밥 먹는 거 좋긴 한데. 맞아요, 그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죠.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내로남불이었으면은 뭐라고 해야 하냐, 난 같이 밥 먹는 거 좋긴 한데 라고 했을 때 아, 애새끼세요? 어른이 됐으면 혼자 밥도 먹고 이럴 줄 알아야지, 저런 사람들 때문에 사람들이 피곤한 거야 라고 하는 거죠. 아니지. 근데 그게 아니라 같은 성향의 사람끼리 같이 밥 먹는 게 좋은 사람들끼리 밥을 먹으면 되는 겁니다.